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CPU 가성비 비교표입니다. 지금 12월 달이라서 아마 수능도 끝났고 겨울방학도 시작하고 거기에다 연말정산, 연말 보너스 같은 거 받으신 분도 많을 겁니다. 그분들 PC 구매 한번 고민하고 계신가요? 곧 있으면 디아4도 나온다는데. 자, 그런 분들은 오늘 영상 놓치지 말고 끝까지 봐주시고요. 요 영상 끝나고 아마 주말쯤에 월간 견적이 올라갈 텐데, 그것도 한번 재밌게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표 보기 전에 앞서 변경사항 몇 가지가 있는데, 보드 가격 수정했어요. 지금 보니까 환율이 내려가지고 보드도 조금씩 내렸어요. 뭐, 많이 내리진 않고 만원 2만원 정도 내렸는데, 보드는 CPU만큼 팍팍 내리기가 어려운 게, CPU는 이게, 로테이션 빨리 돌아요. 그러니까 한번 물량은 들고 오고 팔리고 다시 들고 오는 게 빠릅니다. 근데 이 순환이 보드는 좀 느리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 조금씩 느리게 적용이 될 겁니다. 기름값처럼요. 아뭐 어쨌든 바뀌었는 만큼은 제가 조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두 번째, 12600K의 D5 기준 성능, 그러니까 이거는 메모리 얘기하는 거죠. 메모리 DDR5 썼을 때 기준 성능을 제가 늘 표기를 해뒀었는데요. D4로 변경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와서야 12600K 이거 구형인데 이거 가성비 있게 쓰려고 하면 D4 보드 써야 될 거고 D4 램을 쓸 거예요. 그러니까 D5 기준 성능을 찍어봤자 그거랑 일치하지 않을 테니 보드랑 성능을 D4 기준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2600KF의 벌크 제품을 추가해뒀습니다. 이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예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경우 벌크 제품이 정품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 나지 않습니다. 한 2, 3만 원 정도 싼데요. AS 기한이 차이 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박스가 없으면 어차피 중고 가격도 그만큼 까진다고 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벌크 제품 가격 기준으로 제가 적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12600KF 가격이 정품 대비 무려 거의 10만 원 가까이 싸진 걸 보고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요거 집어넣어 놨습니다. 여러분, 가성비 있게 중급 제품 구매하려면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세 가지 변경사항 여러분한테 설명드렸고요. 이제는 표를 보면서 어느 제품이 가성비가 좋은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시작하겠습니다. 중고급형 CPU부터 볼 텐데요. 최상위 CPU부터 차례로 긁어봅시다. 최상위 CPU는 13900K와 7900X의 싸움이 될 텐데요. 대부분의 영역에서 13900K가 우위에 있습니다. 표로 보면 그냥 모든 영역이 우위에 있죠. 하지만 7900X가 어도비 계열 프로그램 제외하고는 사실상 작업에서 좀더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건 해외 매체든 국내 매체든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요. 뭐 이유는 코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13900K는 빅코어와 스몰코어가 합쳐졌는 형태라서 코어를 전부 활용하지 못하는 용도에서는 아무래도 작업이 조금 여기 적혀있는 멀티 성능보다 낮게 나옵니다. 근데 700X는 스몰코어 같은 건 없죠. 그러다 보니 어떤 용도에서든 요 성능이 거의 풀로 나오기 때문에 작업 용도로 생각한다면 700X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가격도 뭐 17만 원 가까이 내렸고요. 하지만 뭐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도비 계열의 작업을 많이 하는 편이고 게임 용도 생각하면 13900K가 확실하게 좋기 때문에 돈이 좀 있다. 게이밍 용도로 끝판왕을 사겠다 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나는 영상 편집 위주로 해요 뭐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어도비 계열 많이 쓰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13900K 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둘다 가성비는 똥망입니다. 거의 30개 제품 중에서 26등, 21등이기 때문에 그냥 가성비는 없어요. 이런 제품들은 있잖아요. 프로페셔널. 그러니까 이 제품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시는 분들이 고민하시면 좋은 제품들이고요. 일반 유저가 사기에는 조금 부적합한, 좀 고가의 비용을 요구하는 제품이라 보시면 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유저가 사기에 좋은 상급 제품 뭐가 있나요? 저는 요거라고 봐요. 13700K요. 13700K 같은 경우에는 뭐 따지고 보면 게임 성능 13900이랑 얼마 차이 안 나고 싱글 성능 조금 처지긴 하지만 이게 불편함 느낄 수준은 아닙니다. 멀티 성능이 좀 처지긴 하지만 일반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넘치는 멀티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가격은 와 25만 원 싸지네. 30% 가까이 싸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실 대부분의 일반인은 요쯤에서 멈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익을 창출하시는 분도 사실 13900보다는 13700이 가성비가 좋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요. 그래서 저는 13700K는 돈좀 여유가 있다면 한번 사볼 만한 제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렌더링 인코딩 가성비라고 부르는 요 멀티 성능을 판단하는 지표는 이 30개 제품 중에서 4등이에요, 무려. 이 원래 고가의 제품이 가성비가 좋기가 좀 어려운데
멀티 성능만큼은 진짜 괜찮은 가성비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게이밍 가성비는 다소 처지는 것을 보이는데 중간 정도 수준밖에 안 되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3090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4090이었으면 얘기가 달랐을 겁니다. 4090 넣었으면은 13700K의 게이밍 가성비도 대략 7위 정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종합 평가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괜찮겠죠? 꽤 괜찮은 제품이 될 겁니다. 그래서 13700K는 분명히 가성비 수준으로는 중위밖에 되진 않으나 작업과 게임을 병행한다면은 그 가성비는 훨씬 높아질 것이라 봅니다. 거기에다가 더 좋은 4080이나 4090의 그래픽카드 생각하고 있다면 괜찮은 선택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추천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7900X는 제가 추천하고 싶지 않은데 사실 13700K의 약간 하위 버전에 가까운 능력치를 보여줘요. 근데 가격은 뭐다? 더 비쌉니다. 보드 가격도 거의 똑같은데요. 그래서 7900X는 7950과 다르게 추천하기 좀 어렵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은 12세대. 12세대 지금 와서 사시는 분 없겠죠. 이건 뭐 중고로 싸게 산다 한들 게임이 안 돼요. 진짜 말 그대로 게임이 안 되거든요. 이 12900K가 지금 보시면 13600K하고 능력치가 비슷합니다. 맞죠? 멀티 성능만 조금 위에 있고 거의 나머지 능력치 비슷하잖아요. 멀티 성능도 많이 차이 안 나고. 근데 13600K는 KF로 사시면 여러분 41만원, 42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얘네들 중고로 사봤자 별 이득이 없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쿨러 값도 더 비싸게 들어가고요. 5950X가 가격이 좀 내려가지고 나쁘지 않은 선택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보시다시피 멀티 성능 가성비나 게이밍 가성비 별로 안 높아요. 5090X. 중고로 사실 때는 모르겠는데, 중고로 사실 때는 그래도 한 50만원 정도에도 살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뭐 한번 생각해 볼 만한데, 새 거로 살 때는 약간 애매합니다. 보드가 있다고 한들 약간 애매해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13600K입니다. 모든 것의 원흉은 이놈입니다. 이 13600K가, 멀티 가성비도 괜찮고, 게이밍 가성비도 괜찮은 편입니다. 종합 가성비도 뭐 8등, 7등 내외라서, 상위 제품을 다 씹어 먹어요. 이게 i5 치고는 좀 비싼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성능이 이 상위 제품들하고 비벼도 별로 처지지 않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쭉 긁어봐도 맞죠? 이게 쭉 긁어봤을 때 13600K 이기는 게이밍 성능 아마 비슷한 놈들밖에 없어요. 그냥 확실하게 이긴다 이기 못하죠. KS 5800CD 뭐7700이 정도 돼야 게이밍 성능 소폭 이기는데요. 얼마 차이 안 납니다. 포인트가 싱글 성능 압도적으로 이긴 놈 있나요? 없죠. 그나마 12900KS가 싱글성능 조금 더 이기네요. 멀티 성능 압도적으로 이긴 놈 있나요? 없죠. 좀더 높은 놈이 그나마 12900KS인데 이게 솔직히 처음 살때 100만 주고 샀던 거 아닙니까? 아예 또 중고가 60만 넘어갔네. 이거는 40만짜린데.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다 그냥 네가 다 헤쳐먹었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3600K에 눌려가지고 요요 사이 라인업은 살만한 제품이 마땅히 없어요. 진짜 설명할 필요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13600K는 i5 치고 좀 고가긴 하나 이 절대 성능을 봤을 때는 괜찮은 능력치를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중상급 CPU 생각하고 있다 할때 좋은 선택이 될것 같아요. 뭐 순위도 나쁘지 않고요. 자 이제 그 밑에 내려가겠습니다. 얘네들 사실 이거에 다 잡히는 거예요. 그나마 5800X3D는 보드 갖고 있다면은 게임용도 한번 사볼 만한데 할인받으면 요새 42만원, 43만원도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나머지는 그냥 볼 필요 없어. 5900도 지금 물건이 없어. 오히려 가격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볼 필요 없습니다. 자, 7700X. 좀 다를까요? 7700X 13600K랑 비교하면, 게이밍 성능 좀더 좋아. 오, 싱글 성능 막큰 차이 안 나. 멀티 성능 좀 지는 것 같은데?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하고 보면은 가격이, 10만 원 더 비쌉니다. 그래서 사실 7700X도, 신형이지만, 13600K의 아성을 무너뜨리긴 좀 어렵습니다. 쭉쭉쭉 내려갑니다. 11세대, 12세대. 이거, 싹 다, 뭐다? 13600K한테 잡아먹히죠. 잡아먹힙니다. 가격적으로 비슷하거나 더 비싼데, 모든 한몫에서 13600K한테 집니다. 볼 필요 없어요. 자, 그 밑에 내려가면 이제 7600하고 5800인데요. 7600은 그래도 13700K는 게이밍 성능이 비슷해요. 싱글 성능도 비슷하고, 멀티 성능이 크게 처집니다. 대신 가격은 4만원 싼데요. 애매하죠. 애매합니다. 보드 가격도 좀더 비싸고. 7600은 13600KF랑 비교하면 사실 살만한 제품은 아니긴 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한번 쭉쭉쭉쭉쭉 내려가면, 성준님, 5800X는 그래도 좀 다른데요. 뭐, 그래요. 5800X는 30만원이야. 가격이 많이 싸.
뭐 게이밍 성능, 싱글 성능, 멀티 성능 다 지지만 그냥 가격이 싸. 보드 가격도 더 싸. 그래서 총합 가성비 보니까 어우 나쁘지 않아. 근데 5800X를 저 가격 주고 사기 좀 아쉬운 건요. 모든 면에서 확연하게 절대 성능이 13600K가 우위잖아요. 5800X는 좀 애매한 포지션에 있습니다. 보통 총 PC 가격이 13600K나 5800X 산다 그러면 한 150만 원 정도는 할 텐데요. 150만 원에서 10만 원 더 투자하면은 월등히 좋은 성능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러면 투자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의 CPU랑 보드 가격만 보기 때문에 이 정도면 그래도 가격 차이가 큰데라고 느끼겠지만 150만 원에 10만 원은 별로 큰 폭으로 안 느껴지죠. 맞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5800X의 가격 포지셔닝이 좀 애매합니다. 아예 5600처럼 확연하게 쌌으면 몰랐는데 요거는 요 가격일 때는 못살건 아닌데 사기도 좀 애매하다 싶네요. 그래서 여기까지도 사실 다 전멸합니다. 13600K랑 비교하면. 그 다음은 5800X를 보는 게 아니라 12600K를 봐야 됩니다. 5800X랑 12600K랑 비교해 봅시다. 게이밍 성능. D4 기준으로 보면 5800X가 좀더 나은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어요. D5 기준으로 보면 얘가 더 좋겠지만. 싱글은, 확실히 12600이 빠릿빠릿하겠다. 멀티는, 둘이 큰 차이 난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12600이 좀더 빠릿하다. 근데, 가격이 어떨까요? 정품 가격 기준으로 보면은, 그래도 5800에서 사니까 5800에서 사는 게 맞겠는데요. 그렇죠. 보드 가격 거의 비슷하니까. 근데, 벌크로 봅시다. 벌크로 보시면, 벌크는 27만 원, 혹은 28만 원 정도 살수 있어요. 더 싸죠? 12600이. 그러면은, 레모버 좀 하면, 뭐, 게임 성능도 크게 차이 안날 거고, 멀티 성능하고 싱글 성능 더 좋은데? 보드 가격 비슷하고? 가격을 그냥 5800X랑 비슷한 가격을 받네요. 12600K? 괜찮은 선택 아닌가요?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 실제로 이거 총합 가성비 4등입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벌크를 안 집었는데, 요번에 12600KF의 벌크는, K는 좀 비싸요. KF의 벌크는 괜찮습니다. 5800X 대체해서 쓸만하더라고요. 그래서 5800 대신 저는 12600KF를 추천하고 싶어요. 아싸리 가성비를 원하신다면, 솔직한 말로, 5700이랑 아니면 5600을 보는 게 맞아요. 5700하고도 12600KF 벌크하고만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 성적이 뭐, 그래도 12600KF가 더 좋은 거 아닌가요? 하실 수 있는데, 일단 보드 가격을 좀더 싸게 구성할 수 있어요. 쿨러에, 이마저의 쿨러도 커버되거든요. 5700X가. 얘가 발열 별로 안 심해요. 그럼 멀티 성능이 좀 많이 처지는 거 아니에요? 사실 저 멀티 성능 좀 처지는 거는 뭐 수동 오버를 해주거나 PBO를 키면은 다시 좀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생각보다 큰 폭으로 차이가 안날 거예요. 자, 그렇게 따지면은 아예 진짜 가성비 본다면은 5700 가야죠. 5800보다. 맞죠? 아니면은 12600KF 벌크나. 그래서 제가 요번에 중급 추천은 요둘 중에 하나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5800X는 빼고요. 이렇게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12600K 노멀 이거 정품 사는 거는 너무 비싸서 좀 별로고 이렇게 해서 요둘 중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둘다 가성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12세대 i5나 i7 이거 그냥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 12600KF 벌크랑 비교하면 뭐죠? 그냥 털려요. 탈탈 영웅까지 털리기 때문에 얘네들 이렇게 볼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5600과 12400이 싸우면 될 텐데요. 5600X는 색칠을 왜안 했냐면은, 사실 5600이랑 5600X는 0.15 클럭 다른 것 빼고는 완전히 동일합니다. 캐시 용량이라든지, 실제로 게임의 성능이라든지, 아니 멀티 성능 이런 게 거의 격차가 없어요. 격차가 없기 때문에, 2만 원 이상 더 싸죠. 5600 쓰는 게 맞거든요? 5600X, 지금 뭐, 0.15 클럭 때문에 이거 가겠다?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에 싸우면 되는 게 맞는데, EX-A320, 그 걸출한, 저렴하지만 5600급이 커버되는, 방열판이 달린 램 소켓이 4개나 있는 하급 보드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물론, 기존 가격이었던 8만원, 78,000원보다 다소 높아진 9만 몇천원에 판매되고 있더라고요. 거의 10만원 돈에. 근데, 그래도 저것만한 보드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B450 전멸이고, 550도 저렴한 제품 중에 쓸만한 거 없거든요. 그다 보니, 그걸 집어넣고 5600과 조합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가성비가 압도적입니다. 진짜 압도적이에요. 이거 따로 올 만한 거 없습니다. 이게, 이 뒤에 게 보드 가격에 합치는 총합 가성비거든요. 1% 성능에 얼마가 들어가느냐. 보시면 1500원대죠. 1500원대 가성비 없어요. 위에 3000원, 4000원, 뭐,
다 그렇거든요. 5,000원. 그런데 1,500원대. 그나마 이쯤 내려오면은 요 세 개 제품이 2,000원 이하 가성비인데 그중에서도 얘가 독보적이죠. 그다음에 여전히 가성비는 5,600입니다. 지금 몇 년째 가성비인지 모르겠네. 5,600이 여전히 가성비 1위고요. 11,400은 솔직히 한 말로 저는 권장드리고 싶지 않아요. 5,600이랑 11,400 비교하면은 11,400이 좀더 좋은 건 맞아. 근데 5,600이 못하는 걸 11,400이 할수 있느냐? 아니에요. 11,400하고 5,600은 거의 할수 있는 영역이 겹칩니다. 겹치는데 실 구매가가 얼마 차이 나는데? 여기서 4만원, 여기 3만원, 7만원 정도 싸게 살수 있어요. 7만원이면 있잖아요. 보통 이 5,600이나 11,400 넣는 견적이면은 100만원 견적일 텐데, 거기에 7만원? 꽤 크죠. 7만원이면은 메모리 용량 2배로 하거나, SSD 용량 2배로 하거나, 그래픽 카드가 한 단계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가격이에요. 그러다 보니, 여기서는 확실히, 뭐다? 5,600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그 뭐, AMD한테 아직도 나는 안 좋은 기억이 있어. AMD 거는 못 쓰겠어. 그러신 분들은, 11,400 가세요. 진짜 그 기억 아니면 그냥 5,600 쓰는 게 맞아요. 좀더 나은 성능을 원한다면, 11,600K나 KF 벌크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면 5700X. 거기서 좀더 나은 성능을 원한다면, 13600KF. 거기서 좀더 극강의 성능을 원한다면, 나는 최고급 게이밍 PC 같은 거 맞추고 싶다. 그럼 13700KF. 이 정도까지 넘어가시면 될것 같네요.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중고급형 CPU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는 보급형 CPU 한번 봅시다. 성준님, 보급형 CPU에 12,400하고 5,600또 들어있나요? 원래 얘네들 라인은 여기입니다. 근데 성능이 워낙 걸출해서 요 위에 애들하고 어느 정도 비빌 수가 있으니까 위로 땡겨놨던 거예요. 자, 그렇게 한번 보시면은 여기는 아무래도 그래픽카드 좀더 낮은 등급을 쓸 거기 때문에 위에 3090 했던 거랑 다르게 3070으로 기준을 때렸습니다. 3070 기준으로 봤을 때 가성비 1위는 사실 12100F입니다. 근데 12100F는 미래가 없어요. 게임 성능이 생각보다 많이 처져요. 5%. 여기서 5%는 금액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3060 Ti나 3060 샀다 그랬을 때 5%면은 얼마입니까? 뭐, 물론 걔네들 쓰면 5%가 아니라 4%, 3% 이렇게 차이 나겠지만, 대충 1% 든다 5,000원 잡아도 5%면은 2만원 넘죠. 그러니까, 이 5600하고 12100은 실 구매가 차이가 딱 4만원 차이 나거든요? 보드 가격이 똑같기 때문에 메모리 똑같은 거 쓰고 4만원 차이 나요. 4만원 차이 나는데, 그래픽 카드에서 뭐 2만원, 3만원씩 가격을 까먹었다 치면은 사실 이 CPU 가격 아꼈는 거 그대로 다시 뱉어내는 느낌이죠. 이 때문에 12100F는 미래가 없기도 하지만, 이거는 뭐, 이런 싼 보드 썼을 때 업그레이드도 안될 거고, 좀더 좋은 그래픽카드 썼을 때 버티지도 못해요. 근데다가 이제 게임하면서 뭔가 다른 작업을 하기에도 좀 부적합한 4코짜리 CPU예요. 그러다 보니 말 그대로 미래가 없는 CPU인데요. 그래픽카드 성능 떨어진 것까지 생각하면은 4만원 싸다고 12100F를 굳이 갈 이유가 있을까요? 4만원 가지고는 뭘 하나 바꾸기 어려운데요. 메모리 용량까지는 어떻게 생각해보는데 SSD 용량 늘리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글카 한 단계 올리기 당연히 힘들고요. 이거 두개 가격 차이면은 그냥 5600 가는 게 맞습니다. 5600 가서 메모리 오버클럭 하면 4이선 3060Ti나 3070까지 거의 불편한 옷이 쓸수 있거든요. 근데다가 이 메모리 오버도 제대로 안 되는 12100하고는 영역이 다른 게임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지금 램 오버 안한거 상황에 비교해도 꽤 차이가 나는데 램 오버 하면 당연히 그 차이는 벌어지겠죠. 근데 멀티 성능도 둘이 꽤나 차이가 나서 우리 보통 게임할 때 게임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옆에 유튜브 틔워놓고 디스커드 켜고 아니면 카톡 돌려놓고 뭐 그러죠. 아니 모바일 게 하나 켜놓고 게임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프레임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집니다. 그 여러모로 생각했을 때는 그냥 순수 가성비는 12100F가 1위라 하더라도 5600을 쓰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5600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떻다? 사실상 딴 애들이 이거랑 가격 비슷하거나 더 비싸잖아요. 근데 이5600 이기는 놈 있습니까? 마땅치 않죠. 마땅치 않습니다. 위에 두개 정도나 이길 텐데 얘네들은 가격 차이가 좀 벌어지고요. 그러다 보니 여기서 여기까지 영역 다 긁어봤을 때 그냥 제일 사기 좋은 거는 5600이에요. 구매할 필요 없이 여러분이 한 80만 원대부터 한 130만 원대 PC 산다 치면은 그냥 5600이 정답입니다. 구매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다음은 이제 하위 라인으로 와봅시다. 엔트리급인데 보급형이에요. 보급형은 12100이 아무래도 가격이 좀 비싸가지고 1260 슈퍼 같은 거 달았을 때는
게임 프레임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한들, 이거 뭐 8% 난다고 한들, 1660 슈퍼 가격이 얼만데요? 30만원 채안 하잖아요. 맞죠? 8% 나봤자 얼마 차이 나겠어요? 100분율로 따지면. 여기서 뭐 2만원 값어치 차이 나겠죠? 근데 CPU는 얼마 차이인데요? 3만원 차이죠. 보드 가격 얼마 차이인데요? 4만원 차이죠. 7만원 벌어져버리죠. 이거 2만원으로 커버 못 쳐. 극하 가격에서 2만원 차이 나는데요. 아니, 극하 성능에서 2만원 차이 나는데요. 그래봤자, 여기 보드하고 CPU 가격이 6, 7만원 차이 나버리니까 커버를 못 쳐요. 그래서 여기서 선택은 당연히 1100쓴게 가성비가 좋습니다. 다만, 뭐, 1269 슈퍼 쓰고 좀더 빠릿하게 예산이 조금만 더 남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올릴 방법 없을까 하면, 그러면 12100도 못갈 제품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선순위에 넣기에는 좀 애매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12100 하나만 딱 보시면 됩니다. 내장 그래픽 필요하다 하시면은 지금에서는 이게 최고입니다. 4600G. 4600G가 멀티 성능이나 싱글 성능 요런 게그 어떤 제품 뭐 밑에 셀러론 펜텀하고 비교해도 처지지 않고 멀티 성능은 확실히 높고 내장 그래픽 성능도 좀 빵빵하거든요. 근데 13만 원이에요. 여기에 내장 그래픽 있는 1100 얼마야? 15만 원이지. 12100도 내장 그래픽 있으면은 16만 원이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13만원이에요. 근데 성능은 12100F의 멀티 성능보다도 약간 더 높거든요. 그래서 사무용도로 쓰고 싶고 내장 그래픽 있어야 된다 싶으면은 그냥 4600G 쓰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어떤 제품이 보드하고 CPU하고 합쳤을 때 가성비가 좋은지 12월달 기준으로 보여드렸어요. 어느 정도 동감이 가시나요? 세세한 내용은 한번더 다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는 않고 여기에 정리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표는 카페에 공유해둘 테니까 혹시나 수정사항이 있으면은 카페 통해서 말씀드리든지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번에 고수정사항 포함시켜서 영상 찍어드리겠습니다. 자, 올 한해 수고 많으셨고요. 가성비 좋은 PC 구매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